Good morning.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1장. 호세아서 11장.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보게 됩니다. 조금 불편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과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조금 nervous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11장 그러면 8절부터 9절. 8절부터 9절, 그 귀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신을 행할 때 그 마음,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은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나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앉아주세요. Alright.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믿음이 시들어지는 그 시대이기도 하고 특히 많은 지도자들도 심지어 믿음을 버려두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금년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믿음을 버리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 못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열정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의 모습을 찾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중에 교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본교회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LA에서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진짜 참여해가지고 내 몸을 담아 나의 본교회로 삼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교회가 없대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여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이나 가볼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분이 이제 장로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여튼 마음을 주었을수록 실망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희생적인 하나님 대해서 열정적인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중심으로서 사회의 비즈니스와 똑같이
운행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느끼기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인정을 할게요.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자기의 몸을 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는, 타락하는 교회, 불신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이 현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불신으로 빠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볼 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들을 가지고 바치는, 세상과 완전 타협하는 그들의 신앙이 아닌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나아가는,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그들에게도 많은 은총을 주셨지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교회고 구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의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하나님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래도 어떤 면에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Are you with me? 그래서 이 말씀은 all that to say,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쾌락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등질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첫째 긍휼의 마음이고, 둘째 신실하신 마음이고, 셋째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주의 마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들에서 거의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속이 뒤집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먼저 긍휼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과거의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를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방황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함께했던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부부가 뭐라고 하죠? 신혼 생활 그때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신혼여행을 기억하는 것 같이, 아, 신혼여행에 가서 싸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혼여행에 그 좋았던 그런 시간들. 사실 뭐 신혼 때 싸우는 것은 당연해요. 서로 죄인이고 죄가 너무나 많은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뜨거운 그 모든 싸움을 이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혼시대를 생각하시며 그들을 찾았을 때 여기 보면 온갖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동물과 사람에 대한 주인과에 대한 사랑 여기에 나오고 있죠. 먹였다고 했죠. 풀어줬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사랑.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 사이의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시절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다 보시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내 마음이 제대로 주님을 향하여 정해지지 않을 때 가끔씩 하나님과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시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습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귀한 증거를 남겨둘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변화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주님과의 그 신혼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끔씩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과거에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밤 늦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생각하고 그 이후로 주님 앞에 또 결심하게 되어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그런 순간들, 우리 그런 순간들을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불신의 모습을 볼 때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이 뒤집힌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봤던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다른 도시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그 도시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도시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너희들이 헤매는 모습을 볼 때 내 속이 뒤집힌다. 한국 사람들 마음의 말에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힌다는 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영어하고 너무나 달라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Oh, I got upset. Upset? Upset?
한국말하면은 속이 뒤집힌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한국말에 훨씬 더 표현이 더 강하고 확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속이 뒤집힌다면은 그 마음이 진짜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를 버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종노릇으로 다시 빠질 때, 그 세상과 타협하여 거기에서 종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허무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뒤집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긍휼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긍휼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도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의하며 우리에 대한 긍휼로 인하여 십자가를 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우리를 대한 뒤집히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저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둘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보입니까? 나는 저주하지 않겠다.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진노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겠다. 내게 불타오르는 이 진노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없고 너희들이 이 길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진노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겠다. 너희를 때리기 싫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진노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신실하심,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의 훈계입니다. 아멘입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계속 일어나가게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 신실하심.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휘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워하고 뒤집히는 그 마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하고, By the way, 신년에 우리가 특새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조금 약한 식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주를 할 계획입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를 주님께, 새벽 예배를 주님께 바치고 싶었지만 매일마다 1년 내내 하기 힘드신 분들,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중에 여기에서 드려지는 매일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아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성경 읽기표. 그런데 성경 읽기표에 나오는 그 호세아 이 내용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호세아가
음행에 빠진, 음행을 향하는, 항상 향하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그 고멜,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아시죠? 고멜이라는 아내가 호세아를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음행을 했냐면은, 바람을 피웠냐면은, 심지어 호세아가 자기의 딸 대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짓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요. 바람피면서 그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다른 남자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멜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를 버린 그 여자를 다시 삽니다. 종의 노릇을 하며 얽매여 있는 그 여자를 다시 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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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는 고멜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위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끈질기신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그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참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호세아에게도 사랑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가 있어요. 사람들도 사랑의 정도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드라마들을 여자들이 보는 것을, 자기 여자친구든지 아내들이 보는 것을 왜 그렇게 안 좋아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느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특히 여성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거는 드라마예요. 네? TV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남편이든지 남자친구든지 그런 기대를 하면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내에게 그렇게 기대해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게 우리의 그런 기대를,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의 만족, 나의 사랑의 그 추구함을 찾고 나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해주고 그 기대가 차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아, 그렇지,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도 덮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의 은혜가 있어야지 나의 육신적인 신랑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나의 육신적인 아내도 내가 제대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사람이 아니기에,
사람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종류가 달라요. 기억합시다. Alright.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구해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This is very important. 조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딱 맞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갓난 아기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과 마리아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가 이것을 보면서 호세아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갓난아기 때부터 실천해 주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 주셨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같은 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 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된 상황에서 그 종노릇 하는 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아멘. 아멘. 둘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에게 그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음행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음행하는 이스라엘, 불신적인 이스라엘, 세상을 쫓는 이스라엘, 음행의 이스라엘.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어떻게 실천하셨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우리 이스라엘이 악독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악독한 우리를 불신적인 이스라엘, 음행의 이스라엘, 불신적인 그리고 영적 음행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찾아와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의 모습,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 세상 앞에서 진짜 창피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진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시험을 아시고 우리 대신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완전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사께서 대신하여 살아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아내, 남편, 부모, 자녀의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 거저 그 의의를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여기에 구약에서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적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 조건적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사랑은 그러나 한 곳으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진짜 나의 속 구석구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닥치는 그 모든 환난, 그 부족한 모든 사랑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번도 이 사랑을, 진짜 이 사랑의 충격을 맛보지 못하셨다면은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제부터 이 사랑을 내가 보았으니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섬겠다, 그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아멘. 아멘. 이 사랑을 맛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무릎 꿇고 결심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주님 앞에서 시인합시다. 아멘.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셨는데 그 신앙을 왜 타협할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왜, 그 신앙을 왜 접어들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을 위하여 왜 내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거기에서 너의 마음을 쏟아두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만족을 이 세상에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이 그 돈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의 사랑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에 무슨 우상이 너희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맛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만족을 체험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맙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은혜, 이 은혜의 충격을 맛보신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어찌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 신앙을 타협합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신앙을 지킵시다. 이 새해에는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칩시다. 더 희생적인 삶을 주님 앞에서 삽시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순간적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아멘. 제가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It's true. 그건 제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금 설교라고 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뭐 11조를 얘기할 때도 구약의 11조라면은 신약에서는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네, 더 많이 우리가 generous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다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제가 지금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새해에는 더욱 완전한 제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합시다. 교회를 그리고 떠나지 맙시다. 이 교회가 지금 하우스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진짜 타락함에 빠져가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 교회, 너무나 피 멍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혼식에 갔어요. 네? 진짜 멋진 결혼식이에요. 남편, 그 신랑이 너무나 멋지게 앞에서 딱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딴딴따란, 딴딴따란 노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일어섰어요.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전혀 기대와 다르게 그 결혼 옷은 입었지만 다 흙투성이고 피도 묻어있고 진짜 엉망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또 나아가서 싸우다 왔습니다. 교회가 또 씨름하다가 왔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을 보았더니 저주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긍휼의 모습이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시는 모습이고 끝까지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며 보살피시기로 결심하신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 신랑을 우리가 영접했다면은 그 신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Sermon Overview Sheet, 여기 노트 맨 밑에 여기 아주 위험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반에 나눔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하라고 준 그런 내용 중에 Number 3, 이민교회 아주 위험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만 물어보면은 그냥 실컷 불평하고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서 은혜가 다 떨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 그러면 어떻게 고쳐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용하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완전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먼저 그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